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빌더의 영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뉴빌트는 사우스웨스트의 좋은 위치에 위치한 타운홈으로 관심이 가실만한 플랜입니다. 주변에 215번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새로 생긴 두랑고 카지노인 로컬 호텔과 아이키아와 주요 쇼핑시설, 한인타운과도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플랜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1996에서 2044 스퀘어피트, 방 4개, 화장실 3개 반, 3층의 형태를 소개해드립니다. 3층의 형태인 이 집은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1개, 2층엔 프라이머리 베드룸과 바스룸, 키친 리빙룸과 페리오가 있고 3층에는 러프트와 큰 커버 페리오, 그리고 방 2개와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각 층에 방이 있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3층 플랜 이외에 나머지 다른 플랜들은 모두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의 키친이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끝쪽에 있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이 세 개의 플랜의 1층은 모두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카 가라지 출입구와 마주하는 메인 출입구 사이에 방 한 개, 그리고 풀 사이즈의 화장실과 워크인 클로젯, 그리고 세탁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물건은 3층 형태의 큰 플랜의 물건으로 40만 불 후반대로 손님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특별히 건물 앞쪽과 뒤쪽이 막힌 뷰가 없는 유닛으로 선택 도움드렸습니다. 화면 왼쪽은 모델홈이고 우측은 실제 물건입니다. 2층은 프라이머리 베드룸과 리빙룸, 그리고 키친이 있는 일자형 구조여서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시게 되면 종종 찾아오는 가족과 친지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 1층에 별도 공간을 제공하시고 오너는 2층의 생활 공간을 사용하시면 좋을 구조입니다. 3층은 아이들이 있다면 혹은 더 많은 가족 친지가 방문했을 때 제공하기에 딱 좋은 별도의 공간입니다. 일반 주택의 마당 관리가 싫으셨던 분들에겐 큰 타운홈의 커버드 패티오 공간은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넓은 러프트 또한 2층과 생활을 분리하시기에 좋은 구조입니다. 요즘 라스베가스는 40만 불대 물건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작년 30만 불대 후반의 물건들은 이제 모두 40만 불대 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집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제게 사무실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라스베가스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